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이제 릴리스를 하면은 볼이 왼쪽으로 가고 릴리스를 안 하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스를 하면 왼쪽으로 간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기 앞서서 총 릴리스에 필요한 회전의 네 가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자, 골프스윙의 회전의 네 가지는 뭐죠? 몸통의 회전이라는 게 있죠. 몸통의 회전, 그리고 어깨의 회전, 골프스윙 할 때 이 어깨의 회전이 있죠. 어깨의 회전이 있고요. 그리고 팔뚝의 회전이 있고요. 팔뚝의 회전, 그리고 손목의 회전이 있어요. 보통 이 회전은 네 가지의 회전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통, 어깨, 팔뚝, 손목. 그렇다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 인투 아웃으로 인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백스윙에서 이제 슬라이스가 난다는 거는 보통은 클럽이 열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죠. 아웃인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개겠죠. 캐스팅 또는 엎어치는 케이스. 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스윙에서 클럽을 빨리 풀면서 닫혀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슬라이스가 난다. 슬라이스가 나는 케이스는 클럽이 열리는 케이스도 있고 아웃인으로 치는 케이스가 있겠죠. 자, 백스윙에서 클럽이 이렇게 열렸어요. 우측으로 좀 더 클럽이 열리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나는 릴리스를 했습니다. 릴리스를 했더니 이제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볼이 이런 식으로 아예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왼쪽으로 간 케이스는 지금 클럽 헤드가 닫혀서 그러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전의 방식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회전의 방식이라는 건 이제 몸통의 회전을 말하는 거죠. 몸통의 회전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깨의 회전과 팔뚝의 회전과 손목의 회전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백스윙에서 올라가는 걸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팔뚝이 바깥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슈퍼네이션, 안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프로네이션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백스윙 때는 어드레스 때는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은 45도 정도 팔뚝은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물론 팔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드레스 때 바깥쪽으로 한 슈퍼네이션이 한 25도 뭐 이 정도 또는 30도 정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쭉 올라가면서 팔뚝이 안쪽으로 프로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힙도 되게 잘 쓰고 여기서 이제 그립도 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팔뚝의 회전을 조금 더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팔뚝의 회전. 그 팔뚝의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저는 되는데 일반적인 골퍼분들은 잘 안 될 거예요. 자, 팔을 이렇게 해보시고 여기에서 손은 그대로 두고 팔뚝을 바깥쪽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앞에서 볼까요? 제가 무슨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손 여기다 두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게 이 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릴리스를 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손보다는 하체를 먼저 회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깨의 회전을 만들고 팔뚝의 회전을 만들고 손목의 회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팔뚝의 이 회전보다는 슈퍼네이션의 회전보다는 그냥 확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힙을 쓰고 어깨를 썼을 때 팔뚝, 저는 아까 손은 그대로 두고 뭘 먼저 썼죠? 팔뚝. 이걸 비틀 수 있어야 돼요. 비틀었을 때는 새끼손가락과 새끼 약지 중지 이쪽에 힘이 좀 갑니다.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깨가 굉장히 좀 내려가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제가 한번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팔뚝의 회전이 안쪽으로, 이때 당시에는 겨드랑이 쪽이 조금 아래쪽으로 조여지면서 팔뚝을 말아지면서, 그리고 이 왼쪽 손등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플렉션, 이쪽을 꺾이면서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팔뚝은 바깥쪽으로 슈퍼네이션, 바깥쪽으로 회전을 만들어주고 손등은 약간 플렉션을 만들어주면서 스윙을 만들어주는 거죠. 백. 자, 굉장히 슬로우로 쳤는데, 자, 저는 조금 과장되다 보니까 왼쪽으로 좀 가기 시작하네요. 하나, 올라가서 겨드랑이 쪽이 조금 조이면서, 왼쪽 겨드랑이 좀 조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 팔뚝의 회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 새끼 약지와 중지가 조금 말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백스윙.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팔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나 저거 어떻게 하지? 손을 벽에다가 탁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게 손목과 팔뚝을 분리를 해보는 거예요. 벽을 잡고 하면은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세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골프 스윙은 무조건 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리. 초보일수록 분리가 안 돼요. 분리, 큰 분리가 뭐죠? 상하체 분리,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백스윙 때 하체 회전 줄이고 상체 회전 하세요. 이게 하체 상체 분리 아닙니까? 처음에 배울 때 같이 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어떻게 합니까? 상체 유지하시고 힙을 먼저 쓰세요. 이게 마찬가지로 상하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갔다 가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운스윙을 했을 때도 어깨 회전, 팔뚝 회전, 손목의 회전이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조금 어렵지만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아까 얘기했듯이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팔뚝을 또는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운스윙 말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또 많은 골퍼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뭐 그냥 릴리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도 되지만 아, 이게 그냥 막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팔뚝과 그 다음에 손목이 아, 이것도 약간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걸 잡고 이렇게 회전하고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 왼쪽 겨드랑이를 조여주고 그 다음에 팔뚝을 돌리고 그 다음에 새끼약지 중지 순차적으로 회전하면서 볼을 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게 릴리스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엎어치는 케이스 조금 더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제가 이미 전에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낚아채는 그 레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레깅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깅이라는 것도 아무리 내가 이걸 잘 해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슈퍼네이션이라고 하는 팔뚝의 이 회전이 없으면 볼이 반드시 안 가요. 여기에서 내가 더 많이 잘 끌고 와버리면 여기서 회전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요. 내가 에너지를 잘 가지고 온들 이걸 내가 펼쳐내면서 로테이션으로 풀어내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가지고 왔다면 여기서 팔뚝의 회전이 여기서 슈퍼네이션이 만들어지고 손등은 약간 이런 보우라고 하죠 흔히 약간 플렉션이 되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샤프트를 잡고 여기에서 약간 쥐어 짜주는 이 느낌 둘 이런 식으로 약간 채가 나오지 않게끔 잡고 조금 더
체중 이동하면서 안쪽으로 좀 말아주면서 쥐어 짜주는, 그죠? 옆에서 봤을 때도 헤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느낌을 갖고 다시